9월 10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GTX 빈호선과 연계, 인천을 둘러싼 철도 계획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도화지구 주민들을 괴롭혔던 악취와의 전쟁이 종지부를 찍을 걸로 보입니다. 악취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근 공장이 관계기관과의 합의에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인천 부평구가 정부의 부평 미군기지 내 오염 토양 정화 범위를 넓혀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정화 작업이 불가하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경기 지역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국 상위에 달하는 구입 규모를 기록했고 명절에 앞서 판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 지역 화폐 활용을 늘리기 위해 10%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지역 화폐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성평등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의원들에게 장미꽃을 전달합니다. 일부 보수단체의 방해와 압박에도 성평등 사회를 지켜낸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